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쯤 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어떤 배경이었는가? 그때 이제 바빌론 포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왕족을 포함해서 한 만 명 정도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 명을 차에 태워서 포로로 끌어가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만 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 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다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무슨 통행수단이 있었고 또 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태워갔겠습니까? 다 걸려 가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수자세를 엮고 밧줄을 묶고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또 밥을 다 해서 먹이면서 걸려가는 겁니다. 잘 때 어떻게 그냥 잡니까? 또 텐트를 치고 막 이렇게 자겠죠. 그러니까 포로를 만 명을 끌고 간다는 것은 2600년 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을 전쟁에 침략을 당하고 초토화를 당하는데, 뭐,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바벨론이 화가 나니까, 정말, 뭐, 성전이 뭐고 다 부수고, 건물이고 뭐고 다 부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끌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남겨놓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불황자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을 짓밟고 그리고 쓸만한 모든 사람들을 왕족과 귀족을 끌고 갈 때는 그리고 폐허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은 역사상에 지우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지워져 갔습니다. 이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동에 있는지 십수년을 살고 난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민족과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들에 나오는 어록에 보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선민인식이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매우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가득하고 프라이드가 가득했던 그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데 마지막에 성전이 다 훼손되는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썼던 그 많은 이제 성기들이 성물들이 다 바벨론 땅에 끌려온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든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놀았던 거죠. 이방인들이 놀면서 유흥을 할 때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했던 겁니다. 참으로 큰 수욕 가운데 그들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없는 그때, 소망이 없는 그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났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 가운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골짜기로 데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마른 뼈들 가운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포로 귀환을 하기 전까지 정말 수십 년이 남았는데 미리 소망을 주시는 너희가 오늘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죠. 그 환상을 보고도 오랫동안 그 환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역사가들에 보면, 그리고 현실을 직지 않는 사람들에 보면,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정하고 한 나라, 아주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한을 품은 겁니다. 이런 민족은 본때를 보여야 된다. 작정하고 괴멸시켰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 왜 이렇게 뼈다귀들이 많을까? 제 생각에 여기는 전쟁터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여기서 한 군대가 수많은 군인들이 몰살당한 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있고 직결해 있는 겁니다. 군대가 멸망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군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 쪽에 근무했기 때문에 피해 능선이라는 능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그 정전협정을 앞두고 이 강원도 철원 쪽에 있는 중요한 이 진지들, 고지들을 서로 얻기 위해서 수없이 밤에는 충공군이었고 낮에는 미군이 올라가고 연합군이 올라가고 국군이 올라가고 수많은 피를 흘려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능선 이름이 피의 능선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폭탄을 많이 쏴가지고 산이 100m가 내려앉았다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골짜기가 전쟁 때 제가 볼 때는 수많은 군인들이 골짜기에 밀어놓고 여기서 몰살시킨 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선지자를 그쪽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 이 마른 뼈만 남았다는 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가야 우리의 모든 군인들이 다 군복 입었을 거 아닙니까? 옛날 같았으면 갑옷 입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가죽도 없어지고 살도 없어지고 심줄도 없어지고 뼈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에스겔이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되리라. 이 뼈들이 살리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프로세스를 주님께서 이제 이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다섯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른 뼈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힘줄을 입히십니다. 그 다음에 살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죽을 입히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다 인형 같습니다. 포몬 만들어졌는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마지막으로 생계를 불어넣습니다. 일어나는데 지극히 군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초부터 군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을 때 군대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오후에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없어져 갔을까?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하면 생기가 떠나는 거예요. 생기가 떠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없어져요? 우리의 가죽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살과 힘줄이 썩어서 없어집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게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는 역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벗을 때 어떻게 벗습니까? 속옷부터 벗고 겉옷 벗습니까? 겉옷 벗고 그 다음에 중간옷 벗고 그 다음에 우리 속옷을 벗습니다. 입을 때는 어떻게 입습니까? 벗은 순서대로 입습니까? 아니요. 역순으로 입습니다. 누가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마지막에 입겠습니까? 그렇죠? 역순으로 속옷을 입고 중간옷을 입고 마지막에 바깥옷을 입는 주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실 때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요. 먼저 없어진 그 순서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역순으로 입듯이 그 점차점 없어진 마지막에 남은 것을 이 마지막에 남은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꾸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뼈밖에 없는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먼저 힘줄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힘줄이 필요합니까? 힘줄이 붙어야 뼈를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뼈를 움직이는 게 근육입니다. 힘줄이에요. 힘줄만 가지고 가죽을 입힐 수 없으니까 그 힘줄 위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이 붙여지면 그 다음에 그 살 위에 뼈와 힘줄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생명체가 다 이제 폼을 갖게 됩니다. 형체를 갖게 돼요. 그 형체가 생명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생계를 후! 생계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사람으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표현한 건
지극히 큰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뼈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뼈에게 제일 먼저 뼈에게 대어내렸더니 뼈가 한 첫 번째 일은 여러분 골짜기에 사람들이 죽으면 처음에는 다 형체를 갖고 있지만 이 형체가 썩어지고 없어지면 이 뼈가 다 풀어지는 겁니다. 조합이 풀어지니까 여기저기 널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다 터지는데 하나님이 뼈에 대해서 명령하시니까 뼈가 애초에 각 사람의 형체대로 다가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 저 뼈 섞였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합의 뼈는 아합의 쪽으로 다 직결하는 겁니다. 우리 총무님 뼈는 총무님 쪽으로 다 직결하고 우리 조슈아 뼈는 조슈아 뼈로 다 뭉쳐지고 흩어져 있는 것들이 원주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각 사람의 정말 필요한 군인의 각 우리는 군번을 갖고 있는데 군번 1번은 1번 뼈는 1번으로 가는 겁니다. 5번 뼈는 5번으로 가는 겁니다. 군번 11번의 뼈는 11번으로 다 가는 겁니다. 제장소 찾아가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서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역할도 못하고 다 흩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로 됐지만 마른 뼈같이 다 흩어져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널려져 있던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 애초에 부르심대로 다 가서 그 부르심대로 다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이 있어도 그러나 그걸 다 맞춰줘도 그것만 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부르심대로 다 맞춰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르심 각각의 재능과 소질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줄을 붙이시는 겁니다. 힘줄이 붙여지면 그 뼈들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줄이 그대로 가죽을 입힐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으니까 그 위에 중간에 살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한 형태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도 가죽을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형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 있게 움직이도록 마지막에 생기를 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그의 생기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어 말라 떨어지고 뼈다귀밖에 안 남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셨대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태초에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에게 생기를 부르셨듯이 마지막에 회복시키는 그 군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되 똑같은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시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그들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이 교회를 형성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나다니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때는 뭐 예수 믿으면 지금 아주 핍박받을 때고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때이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있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큰 군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군대의 특징은 뭡니까? 담대한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숨었고 피했던 도망갔던 그들이 사람들 앞으로 뛰어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외친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 신약교회, 신약교회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단계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그들에게 뼈였고, 무엇이 그들에게 힘줄이었고, 무엇이 그들에게 살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가죽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생기는 성령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신약시대에 이 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려오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군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군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처럼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되는 중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작은 민족이 이게 정말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군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숫자는 적은데 이 3억 가까운 이 중동 지역과 이집트와 모든 사람들이 이 600만, 700만의 이스라엘을 못 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남자, 여자, 성별 구별 없이 다 군대가요. 거기는 청소년부터 장년까지 다 총 들고 살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군대예요. 예수가 없지만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군대는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군대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군대로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에스더의 명령하니까 뼈들이 모여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힘줄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을 입힌 거예요. 가죽이 덮인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 걸린 거예요. 다 준비되니까 마지막 열흘째 됐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난곳방언을 하면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와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른 뼈가 된 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생기가 부러질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여지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다 구비됐을 때 마지막에 성령이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한 획을 걷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생기가 불어들어가는 그리고 그 모습은 지극히 담대한 큰 군대로서 신약의 시대에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필이면 군대냐? 왜 필이면 군대에? 주님께서 사랑과 평화가 많으신 분인데 왜 군대에?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군대를 명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지막 줬던 소망이 왜 군대였어요? 신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세요?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신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서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인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이 마지막 편지는 오늘 한국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정적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가 마지막 기술은 군대.
저는 이제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세계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소아과 병원이면 안 돼요. 아픈 아이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칭얼칭얼 해주고 업어주고 그리고 볼 핥아주고 그리고 다 음식 갈아 먹여서 입에 넣어주는 소아과 병원 다니도 울면 달래주는 그런 의사 소아과 의사 같은 역할만 하고 그런 병원 같은 역할만 해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위로만 해주고 상처만 싸매주고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치유만 해주는 교회가 죽어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밀리턴트 처치, 전쟁하는 교회에 대해, 군사적인 교회에 대해.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거 없이 복음전파의 마지막 일을 다 수행할 수 없어요. 복음전파의 끝은 마지막 치열한 영적전쟁인데 그 영적전쟁에는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전쟁의 마지막 그대는 전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파괴하는 주체상이 있는 거예요. 복음전파의 마지막 싸움은 밀리턴트 처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게 지극히 큰 군대였고 사도 바울이 그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에 권면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받는 고난이어야 된다.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데 복음을 마지막까지 증거하기 위해서는 군사된 자세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2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나도 받았다. 나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너만 받는 거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이 다 함께 받는 거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너도 함께 받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에스더 기도 운동 회원들도 이제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누구도 복음을 위한 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누구도 고난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옷 입고 나가는 자들은 이 고난의 길에 함께 간다.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민간인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군은 이해하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더 하나 풀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민간인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6.25 때 아무리 급해도 민간인 그대로 총도서 내보내지 않았어요. 다 붙잡아다가 일주일이라도 군사훈련 시켜서 그리고 내보내요. 왜 민간인은 싸움을 못해요? 민간인들은 군대 명령을 못 알아들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 앞으로가 어떻게 가는 군대 신명령을 알아듣지를 못해.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제식훈련을 앞으로가 뒤로가 좌향자, 우향자, 뭐, 그 왜 이렇게 시키나 했어요. 사람 정신 다 깎아서, 이제 군인 만드는 작업이 단체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각 돌아다니는 사람 다 붙잡아 놓고, 30명씩 소대 만들고, 120명씩 중대 만들고, 540명씩 대대 만들어가지고, 대대가 다 똑같이, 한말 하면, 좌향자 그러면 다 좌향자 하는 거예요. 우향우 하면 우향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1획 1점 차이 없이 똑같이 행동하게. 여러분, 군대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머리 깎고 들어갔죠? 다 머리 깎고 들어갔어요. 주머니 머리 깎고 들어가시잖아요. 왜 안 그런 걸 좀 쳐다보세요. 근데 군대 가면, 처음에 가면 어떻게 해? 다 옷 다 벗겨요. 옷 다 벗기면 그 옷은 집으로 다 소포로 보내요.
부모님들은 그 옷 보고 울으세요, 어머니들. 그리고 다 군복을 입혀요. 머리 다 깎고 군복 입히고 군번을 줘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군번으로 우리는 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용어를 통일해요. 군대식 쓰는 용어들을 통일하고.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요 생활 패턴이 다 통일돼요.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뭐 10시까지 자 그런 거 없어요. 기상나팔 불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 돼서 다 추침나팔 불면 다 자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야 돼요. 쓰러지면 맞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고 아무 때나 밥 먹을 수 없어요. 식사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돼요. 그 시간 끝나면 식당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는 시간에 훈련 받는 거고 시간 딱 끝나면 딱. 그 수많은 사람이 통일돼요. 복장을 통일하죠. 머리를 통일하죠. 용어를 통일하죠. 생활 패턴을 통일하죠. 음식도 통일하는 거예요. 골라 먹지 않아요.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의 자아나 개성과 습관이나 모든 것도 다 통일해 놓네요.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대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쳐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좌향좌 그러면 5천명이건 5만명이건 50만명이건 다 동일하게 좌향좌 하는 거예요. 우양우 하면 다 우양우 하는 거예요. 누워 그러면 눕는 거예요. 땅 파 그러면 땅 파는 거예요. 다시 땅 팠던 거 다시 묻어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자꾸 쓸데없는 일을 시켜요. 왜 시키는가 했더니 일어나면 딴 생각 한다고. 땅 팔아서 자꾸 파면 그 다음에 흙 다시 갖다 묻으래요. 그래서 묻었어.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에 일하는 그런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돈을 들이고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군대를 만듭니까?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군인을 왜 만들어요? 군인이 왜 필요해요? 지금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10년씩 붙잡아놓고 군인을 만들어요? 여러분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을지 모르는 그 전쟁을 위해서 군인은 준비돼요. 근데 준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전쟁이 안 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쟁은 터지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평화는 가장 훈련된 군인들이 전쟁을 대기하고 있을 때 가장 오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 군사학이나 이 병법에 대해 능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에 준비되어 있으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해서 그렇게 군인들을 수없이 훈련시키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먹이고 그리고 각종 좋은 무기를 투여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군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왜 괴롭히기를 원하시겠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래요? 에스겔서에서 마지막에 소망이 하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왜 큰 군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사인. 우리가 복음 증거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명하면서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에 대해서 주님은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마지막 권능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권능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동성애도 만만치 않아요. 공산주의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슬람도 만만치 않아요. 옛날에 주체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1980년, 1800년대만 해도 이슬람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지 않았어요. 1930년에 이슬람 인구가 2억 3천이었어요. 지금은 16억이 됐어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28억을 내다봐요.
2050년. 여러분, 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게 1917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역사가 한 70년에 끝났어요. 쿠바나 북한 빼놓고는 90년도로 다 문 닫았으니까. 그런데 그 70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1억이 넘는 거예요. 예수님 19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공산주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약 1800년 동안 죽은 순교자의 수를 다 합해도 그 피값이 공산주의 속에서 죽은 그 피값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공산주의는 사단의 1등 효자라 그랬어요. 가장 교회를 박멸하고 성도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보다 한술 더 뜬 주체성이 나온 거예요. 이것보다 한술 더 뜬 주체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도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에 이런 상황을 꿈이나 꿨습니까? 20년 전에 꿈이나 꿨어요. 마지막 때 이 정말로 복마전 터지듯이 마귀들이 온갖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로 다 우겨싸움을 가지고 나와. 이슬람이 창궐하죠. 지금 주체사상 빼놓고는 세계 역사상 있었던 종교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대적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슬람이 80년 만에 2억 3천이 16억이 되냐 말이에요. 이건 악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니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왜 과거에는 그렇게 안 불어나다가 최근에 이렇게 불어나냐. 왜 동성애가 최근에 이렇게 불거지냐. 그리고 공산주의가 쓰고 간 그 자리에 이제는 주체성이 나와요. 그 저는 시즌적으로 볼 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큰 부흥과 마지막 추수가 있을 텐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다 부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큰 추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앞두고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우리가 그 결정적인 시즌에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은 없어요. 릴레이를 바톤을 가지고 다 뛰는데 제일 마지막 주자에게 관중들은 주목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릴레이를 쭉 배치할 때 누구한테 가장 중요한 바톤을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마지막 바톤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동성애 싸움이 이제 갈수록 더 치열하고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잘 선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이의제기라고 항의를 했는데 한 줄 더 떠서 28일 주일날 내준 거예요. 여러분 6.25가 주일날 터졌습니다. 6.25가 주일날 터졌어요. 그리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도발들은 거의 대부분 주일날 터져요.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이제 우리 한국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 우리가 먼저 한국이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때 정말 이 영적에 가장 심각한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를 말씀드렸어요. 공산주의가 20세기에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그리고 공산주의의 끝자락에 공산주의보다 한 수에 닿던 게 주체성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한교회는 지금 동성애의 전 세계적인 최전선이 남한 땅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기독교를 대적한다고 하는 주체성이랑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이 작정하고 동아시아 거점국가로 한국을 찍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구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제대로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 유럽교회가 뭐 주요 일간지에 신문 계속 내고 그렇게 뭐 계속 피켓 뚫고 뭐 그렇게 그렇게 했냐고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했냐고요. 기껏 서명 받다가 숫자가 안 돼가지고 그냥 통과된 거예요. 제 주름보다. 근데 한국은 동성애 놓고 계속 싸우다가 지금은 이제 이 한국이 전 세계의 동성애 전선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최전선에서 이제 어떤 전 세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들은 엄두를 별로 못 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여기서 잘 막았으면 이거 이 싸움은 계속해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서면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될 거예요. 동성애가 막 밀려오다가 도미노처럼 밀려오다가 딱 멈춰지는 한 선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우리 무너진 고토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 그리고 미국 교회에다가 다시 이제 목숨 걸고 싸워서 무너진 고지들을 다 수축하고 빼앗긴 땅을 점령하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국민성 중에 하나가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쓸려가지만 그 사람들 굉장히 독립적인데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동성애의 이런 압박과 이런 횡포 가운데 저렇게 쓰러지면서 왜 교회가 비명을 못 지르고 왜 교회가 샤우팅을 못하고 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가? 그러면 그들은 덩치가 컸고 모습이 좋았는데 이미 속빈 강정처럼 그 안에는 이미 다 비어져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동성애의 이 위협과 이 밀려오는 이것이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도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들어서 미국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다 썩어져 들어가서 힘 하나도 없다가 마지막에 확 쓰러질 수 있었는데 아직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열정과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을 이때 동성애라는 것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그리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수행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죄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합의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아무래도 한번 죽는데 정말 여기에 생명을 걸 것이냐?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작은 많은 익숙했던 죄악들이 다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하고 또 이것이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 일인 줄 알고 연합해서 전선을 구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큰 이 회상에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15년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2015년 이제 주님은 하나 이제 통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해서 금직선이 끝나고 사실 통일로 쭉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3월 달부터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게 이번 시청광장 동성애 축제가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를 방치하면 동성애가 확 번질 것 같은데. 그리고 동성애 아빠가 쉽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 넘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봄에 고민을 했어요. 일정 기간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힘도 제한되어 있는데 몰아치면 주체상을 꺾는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내려놓고 동성애 막아야 됩니까? 이거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동성애 못 막으면 통일이 안 된다.
통일의 주체 세력이 교회인데 동성애 풀어지고 동성애 한국교회가 짓밟히면 통일의 능력이 안 나간다. 그래서 혹 통일에 대한 기도와 우리의 집중이 좀 늦추어지더라도 동성애를 치고서 들어봐. 그래서 이게 더 우선순위라는 감동을 주신다. 일의 선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할 것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한국교회를, 이것 때문에 군사된 자세로 세워진 한국교회를 이제 통일을 위한 세력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적합한 길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성애를 막아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와 재능과 재물을 다 우리가 집중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정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군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포로된 그자들에게 주셨던 소망이고 또 그 소망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겠지만 이 마른 배들을 일으켜서 큰 군대를 만드셨던 그 주님을 지금 이스라엘 지금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정말 싸움자라는 이 정말 군사적인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위한 군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세계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들어가는 이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 대한 부르심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교회 나가서 위로를 받고 교제를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군사적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적 교회의 모델로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먼저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지저스 아미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전쟁하는 교회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또 잘 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이번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군사적인 교회로 쓰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로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고 또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훈련 과정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또 마땅함으로 그리고 이것이 특권과 영광인 줄 알고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계속되는 훈련입니다. 훈련이고 그리고 그 군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공수부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해병대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취사병이 있어서 반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통신병도 있고 각 부르심대로 우리가 일을 하지만 또 이것이 한 몸을 이루되 각각의 뼈들이 맞추어지고 손과 발이 맞추어져서 한 몸을 이루듯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각 영역들을 담당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서 에스더는 어떤 지체인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지껏은 내가 좀 최첨병에서 이 주체상이나 이 동성애를 막는 최첨병의 역할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보고 느끼는 것은 에스더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 보면서 우리의 그 싸움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농축된 노하우나 우리의 지식이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는 또 그러한 부분으로도 요청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군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식과 전쟁의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또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감사함으로 또 한국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길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